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그냥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이것은 황금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황금률, 골든 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교리나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 천국 시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가치관이란 말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게 돼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설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22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밝으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어둡다. 22, 23절에 우리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고,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아무도 어두워.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방향성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어둡다.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한 가치관에 대한 말, 가치관.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은 천국 시민인데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뒤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두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가치관이 뭐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재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 돈에 대한 말씀의 돈. 돈을 어떤 가치관에서 쓸 것이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너희를 위하여, 그런 표현을 써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이란 말은 재물, 물질, 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천국 시민들은 물질관을,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물질을 쓰면서 이 땅에 있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물질을 쓴다면 그것은 땅에 쌓는 것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천국에 쌓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는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주인밖에 못 섬겨요. 특성이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둘이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둘이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둘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하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할수 있지, 두 주인을 못 섬기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렇게는 못 한다.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은 섬길 수가 없고, 물질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말씀하면서 항상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쌓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거룩한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용도.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시민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말은 천국 시민인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독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지갑을 범어난다. 지갑의 재질이 가죽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런 것 같죠. 네. 천국 시민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25절에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한 물질관에 대해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물질과 관련해서 따라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한 자는 뭐예요? 1cm도 안 자랍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1mm라도 자랍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지. 그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가 너희 키가 자라냐? 그 말은 너희 생각대로 되더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가 염려하는 것이 되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 보면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뭐 농사 짓더냐? 김을 메더냐? 그리고 또 밑에 쭉 내려가서 28절 보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봐라.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있는 저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 같다.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저 백합화 하더냐. 그러면서 인간적인 염려, 세상적인 것으로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앞에 부분 재물관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물질 때문에 이런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너희는 이 부분에 출고해야 돼요. 먼저입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 중에 최우선 이걸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우선순위. First priority라고 그러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어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게 보너스 축복이에요. 보너스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주인 삼고 물질을 주인 삼고 계속 염려하는 염려, 근심, 걱정. 인간이 왜 염려, 근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이런 염려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염려, 근심은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불신앙이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앙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염려, 근심이 앞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과 염려와 근심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염려, 근심이 더 앞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너희 키가 한 자나 자라더냐? 그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죠? 그의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진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천국적인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육신적인 것인가, 이건 누구나 본인도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영적인가 천국적인가, 놓고 볼 때 나는 지금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더 많은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이방인들처럼 산다고 말해요.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산다 아까 말했죠. 천국 시민의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이 관점을, 가치관을 어디 두고 있느냐.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두운 거예요. 눈이 밝으면 다 밝은 거다. 눈이 어두우면 몸이 다 어두운 거고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관, 세계관, 우리 인생관,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고 있느냐. 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무섭고 또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날마다 수정해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가다가 말씀 듣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방향성이, 물질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느 쪽에 더 물질을 더 사용하는가?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나는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우리의 중심이 뭐 많은 건 아닐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다면 우리의 다른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며 더 하신다. 그 말은 보너스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요, 뭐 저도 포함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너스를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두어서 뭘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은 주시더라 이거죠. 아멘. 우리의 삶의 평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향은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말인데 우리말 옛날 번역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번역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는데요. 요즘 번역이 더 맞아요. 요즘 번역 요 부분은 요즘 번역이 훨씬 더 잘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원문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심리학을 연구한 분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염려를 하지? 그래가지고 염려하는 문제들을 다 수천 가지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90%가 현실성이 없는 걸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거.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예. 네, 아직 오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는 걸 가지고 90% 이상이 염려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죠. 사람이 염려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내일에 대한 염려는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라. 잠언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요거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일 내가 뭘 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내일은 하나님께 영육인데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내일 일을 자랑합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 내일을 염려하는 것,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내일을 염려한다. 그것도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죠. 표현은 다르지만 잠언에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 자랑하는 것이나 염려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이게 다 불신앙에 속한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그런 거죠. 참 어렵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그날그날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요즘에 그거 그런 찬송 부르는 사람 없어요. 그냥 빠른 거로 막 헤비메탈 그런 거. 이게 좀 천천히 가사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하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옛날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의 붉은 노을. 이런 해가 지는 노을만 봐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찬송 안 해요. 그냥 막 빠르게 부른 이런 것들 우리가 헤비메탈 막 드럼 치고 헤비 무겁게 막 치는 이런 것들을 헤비메탈 뮤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하는데 깊이 생각하는 그런 찬송을 좀 해보자고 좀 음미를 좀 해보자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그 찬송가에도요, 우리의 믿음이 묻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점 우리가 가사의 내용이나 또 부르는 그런 멜로디를 보면 이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우리의 가슴을 치고 또 우리의 뭐, 그 심령을 꿰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그냥 흥분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끌지는 못하더라. 현대 CCM 이런 거 다 그런 건 아닌데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의 조상들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우리는 내일은 내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방향성, 우리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우리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이 곧 마음의 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관, 바른 인생관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소유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키를 한자나 자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염려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조차도 내일에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른 가치관, 인생관을 주시고 방향성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염려와 믿음이 혼돈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